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이자 어항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백탁현상, 녹조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백탁현상과 녹조현상 구분을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제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탁현상은 물이 백색에 뿌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재 분진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여과를 해주거나 환수를 해주면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박테리아 세균이 무한증식으로 발생한 백탁현상인데요. 보통 남은 사료, 물고기, 배설물 등등이 여과 시스템보다 초과해버리면 여과 관련 미생물 제외한 다른 미생물이 번성하는 현상입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물이 썩으면 물고기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스펀지를 추가해주거나 환수해주면 쉽게 해결됩니다. 녹조현상은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규조류가 많아지면 황갈색으로, 남조류가 많아지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녹조현상의 초기에는 백탁현상과 정말 유사하기 때문에 백탁현상으로 오인해 환수를 해줍니다. 녹조현상의 특징이 이분법 무성생식하기 때문에 금방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환수를 해줘도 일정한 개체가 존재한다면 현상이 반복됩니다. 녹조현상인지 백탁현상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조가 덮이면 수중으로 햇빛이 차단되고 용존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죽게 됩니다. 꼭 제거해줘야 해요. 녹조류를 먹는 생물을 첨가해주거나 어항 전체를 청소해줘야 합니다. 백탁현상은 물 썩은 냄새가 나지만 녹조현상은 풀 비린내가 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원심불리기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실험실에 다녔을 때 3000rpm으로 10초만 돌려도 물속에 있는 것들이 한쪽 벽면으로 몰립니다. 이것을 펠렛이라고 하는데요. 백색으로 보이면 백탁현상, 초록색이면 녹조현상입니다. 두 개가 같이 보이면 백탁현상과 녹조현상이 같이 있는 건데요. 최대한 원심불리기 같이 시도해봤지만 역시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더군요. 사람이 3000rpm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필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계신 마스크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녹조류는 뚫고 나오기 힘들죠. 좋은 마스크일수록 잘 걸러지고 일회용 마스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쓰고 남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했습니다. 페트병 입구만큼 필터가 되었는데요. 녹조가 한가득 필터되었습니다. 백탁현상은 백색 알갱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백색 알갱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녹조현상이네요. 필터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보다 맑아진 모습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녹조를 잡아먹는 생물 병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